해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방법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김영석 교수님은 모르신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성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양성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1920년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년간 수학을 들었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하셨으며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로 하늘의 독서 문화 운동본부 트레이저님도 지내셨습니다. 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셨고 현재도 활발한 저서 활동과 강의를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제목은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시기 전에 이건계 회장님께서 마이크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수님 중에 특히 철학 교수님 중에 제일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고 또 한국나라 101세까지 집안에 아들 사이에서 의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근데 평생 종합검사를 아들하고 그렇게 동료하는데 한 분도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깨달음과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특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보내셔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전국적으로 강연 다니시면서 산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생에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어진 욕망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그 중에 극히 일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께서 그 선택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도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고향이 이국이신데 평양에서 친척집에서 죽으실 때 꿈에 돌아가신 친척분이 나타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3시간 이내에 이것을 떠나가 부산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본인께서 일어나셔서 주변에서 아침 먹고 가라는 말씀도 다 부딪히고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셨어요. 다시 와서 신문을 보니까 떠나고 나서 3시간 만에 거기서 평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보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같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또 연세대학 교수님 하실 때 교수님들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년 때 성지에 공부하러 가시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때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셔서 원고를 쓰셨어요. 그 책을 사모님께 주시면서 이 책 갖고 책을 출판해서 생계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생활은 제대로 하느냐 걱정하시는데 꿈에 하늘에 별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책이 잘 되는구나 하고서 전화해 봤더니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영혼과 사랑과의 대화라 해갖고 그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기 모든 회원님들한테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오늘 우리 회원님께 소개는 다 신경 안 대신에 제가 몇 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6개 시도에 큰 식당을 하신 분들이 좋은 인연이라 해갖고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오셔갖고 이 서희건설의 사장으로서 한 1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구영민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예능인 노동조합 간부님들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지금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게 아이넷테레비입니다. 아이넷테레비의 그 박준희 회장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서강대학교 하고 계시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김민혁 회장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제품이 패션계에서 이태리, 불란서 등에서도 다투어서 갖다 쓰고 있는 그 염료에서 알파색채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91세 나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력 한전에 간부를 오래 하셨고 특히 사장단에 그 있으면서 해외 중동 해외 그 거절 관계를 제일 오래 담당하셔갖고 그 중동의 왕족과 귀족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전을 그만두신 후에도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에서 다투어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그 변준혁 회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변 회장의 그 저 한 가지 여러분께 도움되는 말씀을 하면은 낙하산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 낙하산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은 그 피지 않으면 낙하산이 죽지 않습니까? 낙하산이.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낙하산은 피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매일 기억하시라 하면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나오기도 매일 웃어야 된다 얼굴을 확 펴야 된다 확 피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기념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읍시다. 감사합니다.